둘, 셋, 야! 하루도 이틀도 사흘도 해결할 수가 없네. 못 살고 못 죽고 그대로 내 눈에 생수도 신촌이 데이트원 걸어다닐 수도 없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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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듣고 싶은 노래가 있나요? 제유 제유! 네, 말씀해보세요. 아저씨! 아저씨는 어떻게 그렇게 기타도 다치고 노래도 잘 불러요? 누가 가르쳤어요? 저도 K 아저씨처럼 기타도 노래도 겁나게 잘 부르고 싶어요. 그럼 마지막 곡을 부르기 전에 제 얘기를 잠깐 해볼까요? 오래전 일이었어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인간 세상에서 저는 눈도 뜨지 못한 채 굶어 죽어가고 있었죠. 그때 기타맨 한 남자가 죽어가는 절 품에 안고 작지만 따뜻한 집으로 들어가게 됐죠. 자, 멍멍아, 이걸 먹으렴. 아유, 불쌍한 멍멍아. 엄마는 어디에 있니? 걱정 마. 내가 너의 가족이 되어줄게. 근데 얘를 뭐라고 불러야 되지? 그래! 앞으로 너의 이름은 K야. 내가 김씨니까 KK로 하자. 그렇게 그는 저의 가족이 되어주고 저 또한 그 덕분에 아프지 않고 튼튼하게 클 수 있었죠. 그는 늘 저에게 기타를 치며 노래를 들려줬고 저는 그의 노랫소리에 가끔은 따라 부르기도 하고 잠을 자기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떳떳떳떳 비행기 날아라 날아라 KK! 우리들이 전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노래를 불러보는 건 어때? 이렇게 방 안에서만 있지 말고 세상 사람들한테 우리의 즐거운 음악을 들려주자! 저는 그와 함께라면 뭐든 좋았어요. 그래! 가자! 그렇게 저와 그는 기타를 메고 따뜻한 집에서 벗어나 세상을 향해 노래를 부르러 여행을 시작했죠. 시버를 넘어 골드를 지나 판테온으로 블레를 갈 거야. 판테온으로 운영을 잘해서 다 터뜨릴 거야. 판테온. 우린 어디서든 노래를 불렀어요. 사람들은 우리가 노래를 부르면 모여들기 시작했죠. 하지만 모두가 좋아한 건 아니었어요. 이 자식이 또 하나 또! 안 가! 안 가 이 자식아! 안 가! 안 가! 마이크 쓰지 마! 빨리 가! 빨리 가! 아유 죄송합니다! 이 자식이! 빨리 가! 비 내리는 날엔 우린 비가 안 맞는 곳을 찾아 서로 꼭 껴안으며 추위를 피하기도 하고 때론 그가 저에게 기타 치는 법도 알려주기도 했어요. 에이, 자 멍멍아, 기타는 이렇게 들고 이렇게 누르면서 HJG를 누르면 이렇게 된다고 한 줄로 이렇게 튕겨주는 거야. 이거는 B 코드야. 자, 아이 괜찮아, 못해도. 그런데 언젠간 너한테 분명 도움이 될 거야. 그는 저에게 있어서 정말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집이 따뜻한 게 아니라 그가 따뜻한 사람이었던 거죠.
어? 비가 그쳤나 보다. 밖에 나가보자. 비가 그친 바깥 풍경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무지개가 떠있었고 하늘은 새파랬죠. 그 풍경에 감동한 그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꼭 이 기타로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해질 거야. 케이키 꼭 나와 함께 해줘. 그와 전 영원히 함께 할 줄 알았죠. 그 사건이 생기기 전까지는요. 판테온으로 빌레를 갈 거야. 판테온으로 골드를 넘어. 케이케이 비 온다. 빨리 들어가자. 케이케이 춥지? 아이 여름이라 비가 자주 오네. 배는 안 고파? 자자 어디있더라? 가만있어봐라. 아 여기다. 아까 노래 불러서 번 돈으로 내가 먹을 것 좀 금방 사올게. 기타랑 내 악보도 잘 지키고 있어. 자 이거 받아. 금방 갔다 올게. 케이케이가 배고프겠다. 빨리 가야지. 저리 로안가? 더러운 개가 상가 앞에 있으니 상인들도 손님들도 괴로워하는 거잖아. 저리 가란 말이야. 일어났구나 너굴. 말하는 너구리? 나도 말해야잖아. 여기는 동물의 숲이야. 동물의 숲에선 누구든 말이 통해 너굴. 동물의 숲? 그럼 내 기타는 악보는? 아 그건 저기에 뒀어. 그나저나 갈 곳이 없나봐. 아니야 가족이 있어. 분명 기다려야 했는데 내가 못 기다려서 다시 찾으러 가야 돼. 그래 그럼 다시 찾으러 가기 전에 이거 계산하고 가. 총 천만 벨 줘. 벨? 그게 뭐야? 동물의 숲에서 사용하는 돈이야. 너와 너의 물건이 무사히 여기까지 오느라 인건비 100만 벨이 들었고 여기 최고급 숙소에서 3일 동안 머무는 값 300만 벨에 3일 밥값, 간병비, 비행기 값, 물건 보관용 등등 해서 1100만 벨인데 1000만 벨에 해줄게. 난 그런 만한 돈이 없는데. 장난치지 말고 살려준 건 고마운데 난 이만 가볼게. 돈이 없으면 돈을 벌어서라도 갚아야지 너굴. 돈 갚기 전까지 여기 동물의 숲 못 벗어날 테니까. 빨리 가족을 찾아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너한테는 기타와 악보가 있으니까 그거 팔던 연주하던 해서 벌어봐. 그럼 난 이만. 아 그리고 혹시 집이 필요하면 말해. 대출도 해줄 테니까. 이자는 역시 필수 포함이고. 너굴.
저는 그렇게 너구씨의 돈을 갚기 위해 할 줄 아는 건 노래와 기타 연주밖에 없었기 때문에 낮엔 광장에서 노래를 부르고 밤엔 주점에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하루빨리 너구씨의 돈을 갚아 제 하나뿐인 가족을 찾고 싶어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마지막 곡으로 나비부베따오 노래를 들려드릴게요. 이 곡은 그가 작곡한 노래입니다. 이 세상의 모두에게 노래가 퍼져 그의 귀에까지 다 다시 만나는 날이 오길 빌며 노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유튜브 좋아수 10억 뷰 그리고 매일마다 매주마다 벌써 20주째 지금 노래 1등을 달리고 있는 나비보이베따오의 주인공 KK씨를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뭔? 반갑습니다. 이번에 KK씨가 만드신 나비보이베따오가 벌써 황금 디스크상 그리고 골든 버튼상 그리고 최고의 인기상 최고의 엄지상까지 받으면서 지금 4대 그룹까지 지금 모아준 모든 그룹까지 다 이렇게 최다 조회수를 만들면서 최고의 노래로 지금 평점 받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한마디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뭔? 자, 이번에 그러면 이 멋진 말씀을 듣고 이번에 나비보이베따오 한번 대스타인 KK씨가 부르시는 나비보이베따오 한번 직접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뮤직 스타트! 케이, 잘 지내고 있었구나.